사실 막 옛날에 얼마 전에 제 장난으로 오빠를 노래 한번 피처링 해줘 이렇게 막 장난을 치면서 이제 막 게임을 사실 했었어요. 오빠가 지면 피처링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 막 그러면 동시에 게임에서 져서 피처링을 하게 된 건가요? 아 져서도 그렇고 근데 아 근데 사실 제가 졌었어요. 제가 졌는데 네. 그래서 아 아쉽다 오빠 피처링 받고 싶었는데 이만 오빠가 어나 하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역시. 옛날에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노래의 곡을 받고 노래 분위기를 듣고 동호 오빠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바로 혹시 안 될까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요. 네네. 에릭 오빠랑 에릭남 오빠랑 스피커 보아 언니는요 이제 같은 소속사이기도 한데 원래 옛날부터 친분이 있는 분들이어서 에릭 네. 오빠랑 보아 언니가 앨범 작업하면서도 이제 보컬적인 면이든지 되게 많이 봐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부터 이제 좀 친했었어요. 친분이 이제 있어서. 네 보아 언니도 옛날부터 이제 뒤막 노래도 봐주시고 항상 옆에서 막 네,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해주고. 그랬거든요. 한번 빠졌네요. 리키 씨는요? 리키 씨. 아 네, 리키 씨는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저희 매니저의 인연을 통해서 네. 이제 이번에 고맙게도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